네, 지금부터 경제부장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제 5일 남았습니다. 2017년 11월 대통령께서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의 공동체의 신남방 정책 비전을 인도네시아에서 발표하셨습니다. 2018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상의 제안으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국 개최가 성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국가 발전의 핵심인 신남방 정책의 중간 결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아세안 10개국과의 양자회담, 아세안 각국 정상 대표단, 국민과 기업들이 참여하는 부대 행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향후 한아세안 협력의 기본이 되는 한아세안 공동 비전 성명을 채택하게 됩니다. 아울러 한아세안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세계 분야별로 다양한 협력 사업 및 성과를 담은 공동 의장 성명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 메콩 정상회의 이후에는 3P 분야별 협력 방안과 주요 성과 그리고 미래 협력 방안을 담은 한강, 메콩강 선언을 채택하게 됩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 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ICT 등 산업협력,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협력, 직업교육협력, ODA협력, 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 아세안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소중한 계기입니다. 또한 정부 기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우리 아세안 각국의 일반 국민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하여 한 아세안 간 인적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